나성님은 상대방을 죽이면 방에서 나갈 수 있어요. 목탄은 상대방과 협력하면 방에서 나갈 수 있어요. 원래 이런 시나리오예요. 원래. 정신을 잃은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다. 눈을 뜨자 그곳은 콘크리트 벽으로 이루어진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은 중앙이 쇠창살로 나뉘어진 방에서 창살 너머로 등을 맞댄 채 배치된 1인용 의자에 잠들어 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잠깐만. 아, 여기가 어디야? 여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여보. 저요? 네. 여기에 사람이 저랑 당신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잘 안 들리시나요? 아이, 뭐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저는 아퀴다스라고 합니다. 저는 탐정이고요. 근데 혹시 이 방에 우리가 어쩌다가 들어온지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아니, 본인도 기억이 없으신가요? 아니, 그보다 여기는 어딥니까, 대체? 아니 그아 아, 저도 들리십니까? 응? 이게 무슨 소리요? 안녕하세요. 아퀴다스님, 그리고 도르지르기님. 오늘 두 분은 안녕하세요. 본사에서 주최된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행맨의 베타 테스터로 선정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룰은 간단합니다. 이 방에서 탈출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던 힌트를 이용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사기가 들어가면 게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힌트 카드를 포함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는 일절 거짓이 없음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또한 힌트 카드는 어디까지나 A 아퀴다스님과 B 조르지르님께 각각 개별적으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인이 받은 힌트 카드의 내용을 상대에게 공개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규칙을 어길 경우 상응하는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두 이보시오. 분은 용기와 진해를 짜내어 방을 탈출해 주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답이 없잖아. 아, 내가 언제 이런 걸 한다고 했어? 저기 혹시 조르지르지 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아, 조르지릅니다. 네. 선생님은 혹시 이런 게임에 뭐 베타 테스트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아니, 모르겠어요. 네. 이건 대체 급하게 힘을 내며 무슨 소리를 지르자 두 사람은 자신의 목에 목줄이 채워져 있다는 것에 깨닿습니다. 아니, 목줄엔 튼튼한 쇠사슬이 붙어 있으며 이게 쇠사슬은 무슨 천장에 달린 도르래를 통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목걸이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바닥에는 붉은 페인트로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나아가려고 한다면 상대편의 목이 졸려오며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문까지는 가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려고 한다면 반대쪽 탐사자의 몸을 어느 정도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혹시 이 쇠사슬 이거 좀풀수 없습니까? 가지고 계신 물건이 없나요? 두 사람은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보지만 남아있는 물건은 일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던 게다 사라졌어? 그래도 이 주변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네, 뭐 살펴보기 할수 있어요, 살펴보기. 예. 네. 여기서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요? 예. 네. 그렇게 말하면서 님 행동할 거임? 행동 아니요. 먼저 찾아보나요? 아니요. 먼저 찾아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말만 중얼중얼하고 있는 거죠. 예, 말만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보자. 그럼 이 범위 밖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일단 이 의자 아래부터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자 아래에는 별다른 물건이 놓여 있지 않지만 방 전체에는 이것저것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범위 안에 있는 잡동사니가 제가 손에 닿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붉은색 범위 내부에 있는 잡동사니들은 손이 닿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혹시 뭐 살펴보기를 하시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네, 따로 들어야 돼요. 살펴보기를 응. 그렇군요. 그러면 제 위치에 있는 거 살펴보기를 먼저 네,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아랫방으로 와주세요. 자, 방에는 네. 붉은색 마루와 벽에 네. 구멍이 보입니다. 벽에 더불어 구멍. 앞에 있는 검은색 문이 보입니다. 검은색 문은 당장 버튼을 누르러 가기에는 꽤나 거리가 있으며 상대편의 몸을 띄울 수밖에 없어 보이고 문 옆에는 자주 보였던
자폭 버튼처럼 생긴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뭐 손에 들 수 있는 물건 같은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마루 위에 놓여 있는 물건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확인하겠습니다. 마루 위에는 권총, 소총, 권총, 탄탄총, 칼, 톱 등의 매우 위험한 무기와 메모 두 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메모 두 장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메모에는 방은 대칭으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두 번째 메모에는 카드키는 총 3장이라고 쓰여 있으며 메모 안쪽에 클리어라고 적혀있는 붉은색 카드키가 보입니다. 그럼 이 클리어라 적혀있는 카드키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관찰력 기능 네, 돌리시면 돼요. 네, 관찰력 기능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관찰력이 25밖에 안 되긴 하는데 돌려보겠습니다. 87,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카드키에서 별다른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이것이 문을 여는데 필요한 카드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한 듯 합니다. 그러면 그 쪽지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쪽지 두 개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쪽지에는 별다른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고 필체 같은 거는 혹시 손으로 적혀 있는 건가요? 컴퓨터로 쓰여 있습니다. 컴퓨터로 쓰여 있다. 좋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 제가 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톱으로 제 목에 걸려있는 이 쇠사슬을 한번 좀 자르려고 예, 끊어보려고 한번 근력 판정 들어가주세요. 근력이 65네요. 네. 56 나왔습니다. 성공입니다. 당신은 힘을 주고 톱으로 쇠사슬을 자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톱의 날이 무인 것 같습니다. 아, 날이 사람의 뼈보다 훨씬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검은 구멍이라고 했나요? 네. 벽에? 그 구멍을 한번 다가갈 수는 없는 거리라고 하셨잖아요. 벽에 있는 구멍은 보려면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 볼 수는 있다. 그럼 거기를 한번 자세하게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벽에 구멍을 바라보자 그곳은 몹시 네. 어두워 조명이 없다면 아니 보이지 않습니다. 조명이 없다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다. 지금 물건이 다른 게 없다. 지금 혹시 이 방을 비추고 있는 불빛이나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창문이나? 상단에 있는 전등뿐입니다. 전등에는 제가 일어나서 손을 닿을 수가 있을까요? 전등에 손이 닿지만 뽑았을 때 사용할 순 없습니다. 붙어있는 전등이라서요. 아, 붙어있는 전등.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확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뭐... 여기 바닥에 지금 뭐... 칼이랑 톱이 있는데 제가 자르려고 해봤는데 이게 쇠사슬이 안 잘립니다. 아, 그럼 저도 한번 여기 주변을 살펴보십니까? 네,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아랫방으로 와주세요. 내려가십시오. 마루 위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바닥에는 크게 B라고 쓰여 있습니다. 더불어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얀 문이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키패드가 보입니다. 아, 구멍. 구멍이 보이고 하얀 문이 키패드가. 네. 마루 위에 혹시 물건 있는 거 한번 보시나요? 네, 보겠습니다. 네, 마루 위에는 손전등과 작은 책자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혹시 마루 밑에도 살펴볼 수 있나요? 마루 밑을 뒤져보았지만 별다른 물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책자. 도수형 도르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붉은 범위까지. 그 밖으로 나가고 싶다면 상대의 목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 범위는 방 안으로 제한되며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목줄을 해제해야만 한다. 두 번째 책자. 목줄. 인공지능 탑재, 생체 반응 탐지, 경동맥 절단 및 보안성 발군의 카드키 탑재, 운영팀의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초커, 내구력은 물론 방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와도 연결되어 있는 인공지능은 말이 필요 없는 가능성을 빚어냅니다. 초커를 해제하는 방법. 착용자 중 한 명의 생체 반응을 소멸시킨다. 카드키를 이용하여 락을 해제한다.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다 살펴본 건가요, 그러면? 벽에 구멍이 보여요. 구멍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벽에 구멍은 너무 어두워서 내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손전등 이용하겠습니다. 손전등 사용하시나요? 네. 손전등을 이용해 안을 들여다보자 안에는 통 모양의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판정을 통해서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아이디어 굴려보실래요? 굴려보겠습니다. 아이디어 몇이죠? 지능이랑 똑같아요. 아, 지능은 50.
50, 50 굴려면 100짜리 굴려보세요. 100짜리. 43 나왔어요. 성공했네요. 당신은 이것이 무언가를 발사하는 장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톱니 모양의 무언가를 발사하는 장치요? 아까 통 모양의 통, 원통 모양의 통, 무언가를 통? 발사하는 장치. 아, 통. 네. 더 살펴볼 수는 없는 거죠? 거기서 끝인 거죠? 더 살펴보려면은 이제 문까지 가야 되는데 문까지 가면 반대편의 사람이 목이 졸리기 시작할 거예요. 우선 자리로 돌아가나요? 네, 우선 돌아가겠습니다. 얘기는 서로 이제 잘못... 본 것들을 공유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물건을 의자 밑에 있는 자그마한 공간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의자 밑은 연결이 되어 있다.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목을 걸고 있는 저 도르레가 우리한테 지금 보이나요? 도르레는 보입니다. 이봐요. 혹시 그 반대쪽에는 뭐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까? 아, 그냥 책 몇 개랑 저기 책. 손전등 하나 있는 거 빼고는 잘 모르겠어요. 손전등이요? 혹시 네. 손전등 안에 그 배터리가 있던가요? 그 켜졌으니까 아마 예, 켜졌어요. 예, 켜졌어요. 네. 그럼 그쪽 방에서 혹시 손전등을 통해서 볼 만한 게 있었습니까? 뭐 찾아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뭐 별다른 거는 없었어요. 제가 있는 쪽에 뭔가 큰 구멍이 하나 있는데 불을 비추지 않으면 안 보일 것 같아요. 혹시 그 손전등을 제가 좀 받아서 볼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이거 잠깐 그럼 건네겠습니다. 손전등을. 그러면 의자 아래로 제가 바닥으로 넘어온 손전등을 손에 쥐고 자리에서 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까 눈앞에 있던 그 구멍을 손전등으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조명을 이용해 안을 들여다보자 So Salt Love Day Neighborhood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디어 판정을 굴릴 수가 있어. 아이디어 굴려볼래요? 아이디어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아랫방으로 와봐요. 모공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백각. 지능 몇이야? 아이디어 지능 80. 그러면은 백각 80 아래. 아 85. 실패했네? 야, 미치겠네. 당신은 영어 문장을 보고 어떤 뜻인지는 깨달았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다라는 뜻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그러면은 관찰력을 한 번 더 뭘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한번 굴려볼게요. 관찰력 25밖에 안 되긴 하는데 굴려볼게요. 아, 99! 펌블! 펌블! 미친! 관찰력 펌블이라고? 잠깐만! 미쳤네. 어떻게 하지? 당신의 머릿속에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잊혀져 갑니다. 별다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제 바닥에 있는 권총을 한번 집어보도 될까요? 당신은 권총을 손에 들었습니다. 총알은 장전되어 있습니다. 장전되어 있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그냥 올라갈게요. 네. 네. 손전등으로 앞을 비춰봤는데 별게 없네요. 혹시 그쪽 방에 뭐 다른 이상한 문 옆에 버튼 같은 게 있습니까? 그쪽도? 그 뭐 키패드 같은 거는 있었거든요. 키패드라고요? 네. 어떤 걸 적는 키패드였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거는 잘 모르시겠다. 네. 숫자를 적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봐가지고 그냥 있다는 것만 있다는 것만 확인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쪽에 뭐 부술 거나 깰 거 그런 게 있습니까? 아, 아니요. 여기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이곳에는 지금 사실 총도 있고 칼도 있거든요. 여보세요? 네. 네. 예, 조르지르님. 네네. 네. 그런데 제가 혹시 이 총을 그 저 우리 목을 감고 있는 저 도르레 저쪽에 쏴봐도 괜찮을까요? 아, 총을 쏜다고요? 네. 도르레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리가 많이 이제 그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동의를 하신 거면 뭐 일단 저를 좀 믿어보시죠. 네. 그래서 혹시 권총을 그럼 도르레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총을 장전을 해서 뒤를 돌아서 도르레를 향해 이제 장전을 하겠습니다. 네. 권총 사격 굴려주세요. 네, 권총 사격 38. 성공. 성공. 몇이, 원래 몇이요? 저 원래 70. 아,
아, 70. 총알은 도르레 명중했지만 별다른 피해는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총알이 튕겨나와 도르지르의 방에 톡하고 떨어집니다. 자, 총을 쏴서 맞췄는데 도르레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쪽에는 키패드가 있다. 이쪽에는 여기 뭐 이상한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문 옆에. 어디 문 옆에 버튼이요? 네. 그건... 그 빨간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걸 누를 수가 없어요. 지금 범위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뭔가를 던져서 맞추거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도 한번 눌러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그게 나으려나요? 괜찮... 네. 그러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톱을 한번 날려서 던져보겠습니다. 아, 투척으로? 네, 투척을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투척 몇이죠? 투척은 기본인데요. 25인가요? 네, 100개 굴려주세요. 20. 100개 굴려주세요. 21! 아... 실패했습니다. 실패네. 톱을 던졌지만 톱은 빨간 선 밖으로 나가고 바닥에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명중시키진 못했습니다. 이런, 맞추지 못했네. 총으로 한번 쏴보는 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르지르님. 총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너무 놀라지 마세요. 도탄이 되더라도. 제 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총으로 한번 저 버튼을 한번 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 성공했어요. 권총이 버튼에 명중하고 버튼은 총알 자국만큼 측면으로 파입니다. 손으로 압박을 주지 않으면 눌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아무 반응이 없네요, 조르지르님. 저기 혹시 그 방 아래서 그 찾은 것 중에 뭐 카드 같은 건 없었나요? 저는 저게 그 손전등이랑 그 책이랑 네. 그게 다였어요. 혹시 그 책을 읽어보셨나요? 책에 읽긴 했는데 저거 도르레 얘기 있었거든요. 도르레 얘기가 있었다고요? 네. 혹시 괜찮으면 그 책을 제가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책을 건네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째 책을 건네십니까? 첫 번째 책이요. 첫 번째 책이요? 알겠습니다. 책을 받았습니다. 소책자 내용 양쪽 공개할게요.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행맨 운영팀의 교수형 도르레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붉은 범위까지. 그 밖으로 나가고 싶다면 상대의 목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 범위는 방 안으로 제한되며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목조를 해제해야만 합니다. 소책자에는 도르레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도르레에 관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아, 그게 전부인가요? 그 책에 혹시 숨겨진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숨겨진 페이지나 뭐 표지를 뜯었을 때 뭐가 나오는 게 있다거나. 책자는 그것이 전부로 보입니다. 그것이 전부로 보입니까? 알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이는군요. 혹시 다른 책이 더 있습니까? 다른 책이 잠깐만. 네? 아... 뭐 알아낸 책... 게 있나요? 아니요. 그 다른 책은 저거 그게 다였어요. 아, 이 책이 전부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찾아낸 여기 쪽지가 두 개 있는데요. 이 쪽지에 적혀 있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두 개였습니다. 이거 공유를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 두 방은 대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제 방에는 구멍이 있는데 그쪽 방에는 구멍이 없는 게 확실합니까? 아니요, 거기 있는 구멍은 있는데 별게 없어요. 아, 구멍 안을 보셨습니까? 네, 그걸로 봤는데 별게 없어가지고. 네, 별게 없었어.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내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카드키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총 3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카드키 하나를 여기서 구했거든요. 빨간색 카드키입니다. 클리어라고 적혀있는. 네. 혹시 그쪽에는 뭐 책 사이에 끼어져 있거나 해가지고 뭐 이런 카드키가 없던가요? 아니요, 카드키 없었습니다. 네.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러면 그쪽에는 이제 뭐 터치패드 같은 게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키패드가 있죠. 네. 키패드가 있고 그 키패드에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키를 키패드에 지금 손이 닿으시나요 혹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일어나서 키패드로 갑니까? 네, 키패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퀴다스는 천천히 자신의 목이 조여오는 걸 느낍니다. 아이고, 오르자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아직 견딜 수 있습니까, 제가? 네, 아직 괜찮습니다. 아유, 괜찮으시나요? 좀...